아, 이게 뭐야, 이게 사서 고생 프로젝트. 네? 9개요? 여기가 야채 코너인데. 그분들 네 분만 10개 드릴게요, 10개. 10개 드릴게요. 회사 정리할게요. 40만 원 정도 주세요. 10개 네 분만 들어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땀 흘려서 살게요. 당근. 일단 제일 중요한 고기부터 살까? 불고기 거리에서 하죠.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때요? 국산이잖아. 한 마리 잡으면 벌써 다 사버리잖아. 아, 좀 적어 올 거야, 너무 큰 거. 한 거 먼저 잡아. 미역, 미역을 안 산대. 미역을 안 산대. 미역이 어디 있을까? 이거 씨푸드에 있어요. 영원. 홈프론이야, 뭐야? 어지러워. 코트가 만들어주는 어때요? 찐밥! 이라 게스트로 초대된 느낌이 어때요? 어, 좋은데? 일단 밥을 먹어봐야지 어떤지. 내가 고기 많이 넣어줄게. 나 근데 불고기 고기로 하는 거는 좀 안 먹어봤네. 항상 이렇게. 몰라. 나 아까 전에 백승 백승고 차고 막 불고기 고 같은 거 두고 샀는데 모르겠어. 국거리용 막 그런 걸로만. 아 몰라. 아닌 거. 다진 마늘 아닌 건데 내가 그냥 마늘을 샀어. 네가 다줄 거야? 아 이거 누르면 되고. 야 나 불고기 거리 잘못 산 거 같아. 양지 샀어야 되나 봐. 야 그냥 해. 어 나는 뭐.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러고 또 그래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좋은 거지. 계속 놀리지 마요. 불고기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샀어. 아 맛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내 말했잖아. 이거 어떻게 따질 거야 니가. 그 백쌤이 하는 거 얘기야. 착착착착. 아니야 이거 나 집에서 올릴 판단 말이야. 해 이렇게 해서 먹어.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아주 이거 허세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야 요리는 멋있겠어 뭐. 아니 한번 요리하고 싶은데. 어? 망했다. 풀려야지. 아니 그거 그냥 빼줘. 아 니가 자꾸 말 걸어. 나 지금 정신 나갔잖아. 니가 그냥 볶음미역으로 내가 먹을게. 아니야 야. 아 참 웃기네. 근데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요리해준다고 와가지고 이거 아예 어 내가 다 하네. 이건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그냥 미역만 다시 불리고 하면 돼. 미역 불리고 시작했어. 아 괜찮아 진짜 요리하는 것 같아. 아, 보조시했구나. 야, 우리 처음 다시 하는 게 어때? 아, 소고기도 먹으라고? 미역 소고기 먹고 이러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컴퓨가 첫 번째 음식 완성한 미역 소고기 볶음. 네. 야, 맛있다, 미역 소고기 볶음. 시끄러워. 미역 근데 왜 이렇게 안 불어? 찬물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그래도 시끄러워야지.
아니 장보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 장보는데 뭐 사야 되는지 메모장에 안 적어가가지고. 야 원래 일하는 우당탕탕 해야 돼. 그냥 일은 우당탕탕. 우당탕탕. 새로운 유미를 창조했다. 그 유미 하나 창조했잖아. 미역. 미역 소고기 미역 볶음. 소고기 미역 볶음 하자. 그래 소고기 미역 볶음. 너 뭐해? 다진 이제 안을 제대로 다지기. 이제 잘 다졌다 야. 이제 소고기. 불고기로 미역국 만든 남자 어때? 사실 근데 크스쿠스 한다고 했을 때 캐럿국이 나한테 잘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귀여운 거지. 귀여운 것까지라고? 아 결과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야! 기억을 또 버렸지. 바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많이 버렸는데. 아니 못 버렸어. 원래 나 여기 나는 침대에 있으려고 했어. 왜? 내 불안해가지고 지금 용가리 너 밥 못 먹을 것 같아서 용가리 굽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재밌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냄비가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젓가락 너무 힘들어. 야 고기 짱 많다 야. 아 이거 다시 나가네. 아니 캐럿 안 할래요. 내일까지 끓이면 맛있겠다. 내일까지 끓이면 맛있겠다 야. 야 잡채는 못해 이거. 그래 하지마. 잡채는 아 근데 내 생일상 차리기 프로젝트였는데. 잡채를 해야지 이제 생일상인데. 잡채 시... 아 잡채 시켜라. 일곱 개 잡을까? 오케이. 맛이 1도 없다. 갈비를 구워 먹으러 가겠습니다. 불을 안 켜고 그냥 올려? 켰어. 너무 약한데? 아니 올리고 다시 올리게. 아 진짜? 아 원래 딱 갈비 되게 하면 치읍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어? 이게 이제 더울 거야. 야 너무 더운데? 네. 야 너 더워서 안 굽는다고 한 거지? 아니 잠깐만 내가 미역국 좀 보고 있을게. 야 미역국 그냥 내부터 오래 놔둬야 돼. 진짜 너무 끓는데. 뭐라고? 너무 끓어. 와 진짜 너무 맛없는데. 사실 먹어봤을게. 진짜 너무 맛없는데. 반씩 1도 안 느껴지지? 너 나 미역국 잘 끓이는데. 나 잘 끓여. 내가 끓여줄 걸. 너 끓여줄래? 오 됐어. 너 가서. 야 됐어. 야 끓여. 끓여. 지금 이미 짜! 짜! 맛있어. 이거는 밥 한 그릇 딱이지. 뭐야? 아, 맛있어. 야. 이거는 좀 커도 될 것 같아. 더 줄이면 이제 짜질 것 같고. 아니야, 좀 더. 나는 좀 더 짠 걸 원해. 그래? 와! 오오오. 오, 있어 보여. 쿱스쿱스. 너무 습한. 고기 구워주는 남자 같아. 바꿔야겠다, 제목 그냥. 고기 구워주는 남자. 고추 샀어. 야 이 정도면 그냥 둘이 요리해 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그 무슨 식당이었냐 우리? 셀식당. 셀식당 아니냐 이거? 내가 왜 이런 베스트를 지나고 있지? 싫어하는 베스트
아! 영란은 네. 밥솔다. 참치를 먹어야 돼. 마치 안 써도 뒤에 그냥 못 맛있어. 그냥 하고. 그럼 그냥 명란이랑 팥을 들고 먹어. 팥을 들고 먹어. 와. 야. 나 이런 고기도 처음 먹어보네. 팥은 혹시 씻었어? 아니. 야. 깨끗해. 무농약이야. 무농약. 아, 무농약이야? 어, 무농약이야. 저는 조금만 씻은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잘라봤어. 진짜. 얼마나 넣었 형님? 얼마나 넣어? 밥 하나 돌렸어? 아니 또 돌렸어? 돌렸어? 너 잘했어. 잘했어. 어 아니야 재밌어가지고. 아니 아니 진짜로. 안심 빠져.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어, 과정이 어쨌든 결과는 좀 좋고 우리 강식장도 그랬잖아. 어, 아 셀프탕 거 맛있었어? 어우 맛있어 진짜로. 먹을만해? 어 먹을만해. 내가 살려줬어. 어, 어. 13회 때 다시 나가봐야 돼. 이거 이상하. 오, 나 진짜 미역국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아 맞다 이거 내 생일 때 나올 거야. 생일 축하한 타이 좀 빨리. 아 진짜 이거 미역국 맛있네. 생일 축하는 아 이거 약간 좀 니즈를 깔아야 되네. 아 미역국을 한 게 이게 니 생일 지나가는 거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를 좀 쉬웠어야 했네.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네. 와 진짜 감동이 진짜 열심히 챙긴다 너. 너의 또 첫 판인데 깔끔하게 나가줘야지. 네가 이름 지어줬잖아. 그치, 그치. 우당탕탕까지 꼭 붙여. 알겠지? 우당탕탕 콕스콥스. 이거 나가는 것도 웃길 것 같아. 그냥 오늘도 편집해서 나가는 것도. 그러다가 14회 때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 무대하고 해가지고 진짜로 미국 가서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이제 저스틴 비버 프로듀서 한식 해줄게. 갑자기 미역국 볶음 미역국 소고기 볶음 미역 뭐였지 이름 소고기 미역 볶음 걱정한 거치고는 진짜 잘 먹는다. 오 순간이 왔어. 우리 지금 콘텐츠 촬영 중이잖아. 이것도 후추가 에어프라이기 니가 돌려. 야 진짜 오늘 난리 난리였다 진짜로. 오늘? 어. 왜? 이거 소고기 미역 볶음 알아? 뭔지 알아? 소고기 미역 볶음? 몰라? 내가 만든 요리는? 내줄게. 그래? 나 한 7화 정도에 나오면 될 것 같아. 알았어. 좋아했네 진짜 한식을 좋아했어. 진짜 맛있어. 나는 장고를 너 때문에 장고를 딱 갔을 때부터 아 명란의 사이가 생각했어. 요리가 망하더라도 명란만 해서 밥 먹으니까 재밌다 이거. 촬영이니까 내가 지금 끝까지 끝! 우당탕탕 콥스콥스 끝났습니다. 1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름도 지어주셨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 컨텐츠를 잘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놀리지 말고 이 첫 영상에는 댓글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진짜예요. 안녕 안녕.